안녕하세요, 접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이쪽 부분 저수지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기러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일단 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주변에 지금 새들이 많이 울고 있기 때문에 새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될 수 있으니까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룸을 새롭게 또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룸에서 나오는 디스크 버전 모델입니다. 몇 가지 부품들의 변화가 조금 있었고, 컬러는 기존에 탔던 그대로 동일한 컬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룸에 비해 룸 디스크가 바뀐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역시나 브레이크의 형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 브레이크가 일반 림 버전에서 디스크 버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디스크 버전으로 변화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유압 방식은 아니고 케이블 방식이지만 캘리퍼 있는 끝쪽에 기름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는 반유압 방식이라 일반적인 기계식 브레이크보다 확실히 브레이크 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유압만큼 부드럽지는 못하지만 정말 유압에 근접할 만큼 성능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기계식과 반유압 방식의 브레이크를 잡아본다라면 기계식 브레이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이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것은 머드가드가 없다라는 점이죠. 머드가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홀더 부위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바람에 머드가드를 장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머드가드는 생략이 되었지만 별도로 장착은 할수 있습니다. 단, 안정적으로 장착되지는 않고 원볼트로만 물려야 되기 때문에 주행 중 비틀어지거나 폴딩하면서 닿으면 자꾸 틀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서 머드가드를 장착을 해야 될지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본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바뀐 것도 역시 성능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비비가 사각 비비가 아니라 외장형 비비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롬톤이든 유사 브롬톤이든 대부분의 자전거들은 사각 비비 시중에서 3,000원에서 비싸게는 8,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딱그 정도의 사각 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각 비비는 저가형 자전거라면 대부분 제품에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사각 비비예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교체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룸 디스크 버전에서는 사각 비비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외장형 비비로 변화시켰어요. 사각 비비에서 외장형 비비만 바꾸더라도 페달을 굴릴 때이 크랭크가 돌아가는 느낌의 구름성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이번에 나온 룸 디스크 버전은 정말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생활형 자전거의 반경이었다면 룸 디스크 버전은 완벽하게 라이딩을 하기 위한 자전거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앞에 체인링은 53T로 굉장히 스피드를 낼수 있게끔 적합화된 기어비가 세팅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약간은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딩을 할때 폴딩을 걸어주는 부분이 체인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걸려요. 넣을 때 각도를 잘 계산을 해서 넣어야만 걸리지 않고 폴딩 후에 어딘가에 실어서 이동을 할때 보면 지금 제거 블럭처럼 긁힙니다. 그래서 53T가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맞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라면 53T보다는 50T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자꾸 기스가 나니까 사실 타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간단하게 스펙적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룸 디스크를 타면서 그동안 느꼈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룸 디스크 버전이 저한테 온 거는 약 2주 정도 되었어요. 그 전에 룸이라는 자전거를 제가 4월 달에 처음 구입을 했고, 맨 처음에는 시멘트 그레이라는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컬러가 나오길래 예전부터 한번 타보고 싶었던 조합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색깔 조합이에요. 완전히 노란색으로만 나오는 림 브레이크 버전이었는데, 제가 비올리 바이크에 별도로 커스텀을 요청을 해서 메인 프레임을 제외하고 검은색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유니크하니까 저만 타고 있어서 만족했는데 디스크 버전이 제가 선택했던 그 버전으로 나온다 하길래 너무 예쁜 컬러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타면 좋으니까 그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디스크 버전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룸을 처음 구입했을 때 디스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디스크 버전으로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림브레이크 버전이 암만 성능이 좋다라고 해도 전천으로 타기에는 확실히 디스크가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MTB를 탔던 경험, 로드바이크를 탔던 경험 모두 다 통틀어봐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주는 제동의 안정성 그리고 강력한 제동성은 림브레이크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디스크 버전으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를 입문했던 게 2013년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를 처음 구입을 했고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많은 유사 브롬톤들이 나왔었죠. 맨 처음에 타봤던 거는 루트바이크의 구루 M3였나요? 그 모델을 탔었고 그 다음에 대만톤, 그 이후에는 360 숏버전과 롱버전 그리고 360의 전기자전거, 그 이후로 사바파이크를 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S오픽스 제품을 구입을 했었고 그 후에 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라는 자전거를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롬톤 H바 모델도 있습니다. 브롬톤이라는 원조 자전거가 있었죠. 이 원조 자전거가 특허가 풀리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 건데 대부분의 자전거들의 소재가 크롬올리였어요. 브롬톤은 하이튼 강이죠.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건 루트바이크만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유사 브롬톤을 모두 다 탄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타온 유사 브롬톤 중에 브롬톤만큼 안정성이 높고 단단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체가 룸밖에 없어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올리 같은 경우도 룸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올리 타고 룸 타면 이 갭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특히 브롬톤만 오래 타온 사람은 올리를 타게 되면 굉장히 낭창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불안한 건 아니지만 그 각 소재의 이야기적인 부분인데 제가 에이스 오픽스라는 모델을 탔을 때도 올리와 비슷한 승차감을 느꼈지만 룸은 정말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견고해요. 브롬톤을 타던 유저가 룸을 탔을 때 이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룸은 정말로 브롬톤만큼이나 단단하지만 크롬올리 소재가 주는 그 고유한 성격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분 좋게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심박계를 착용하고 같은 심박에서 주로 타는 출퇴근 코스를 브롬톤을 타기도 하고 올리를 타기도 했고 룸을 타기도 했습니다. 제가 LSD 강도로 라이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박수를 한 130에서 14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라이딩을 하죠. 브롬톤의 경우 같은 코스를 출퇴근을 해서 보면 LSD 강도 심박수를 거의 평균값을 맞춰놓고 달렸을 때 평속이 한 20km 정도 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올리를 타게 되면 평속 자체가 브롬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같은 심박수를 놓고 룸은 평속이 25에서 26km가 나옵니다. 그만큼 달리기에 있어서 나아가는 속도 차이가 브롬톤은 정말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는 자전건데 룸은 똑같은 속도로 가면 기어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평속 자체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빠릅니다. 로드바이크와는 다르지만 로드바이크만큼 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속도적인 면에서 룸은 진짜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유사 브롬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롬톤에 비해서 튜닝을 할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튜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타기에 너무 좋은 자전거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이 아쉬워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트라이폴드의 자전거를 타면서 뭐가 부족해서 이걸 바꿔야 되고 저 부분이 아쉬워서 다른 거를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귀찮고 그냥 자전거를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이 자전거 하나로 다양한 라이딩 성향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을 때 룸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여지없이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림브레이커 버전은 그렇지 않은데 디스크 버전에서는 이 앞에 보이시는 지금 이 캐리어 블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그러니까 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캐리어 블럭을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이 트라이폴드의 자전거의 아이덴티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리어 블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바구니 하나 걸어두고 가방 하나 꼽아두고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장도 보기도 하고 출퇴근할 때 짐 같은 거 넣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빵 같은 거 사오고 할 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는데, 룸은 그게 없었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 아, 이 왜 뺐는지 저는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도저히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루미늄 CNC 깎여있는 이렇게 좀 고급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장착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라이폴드 자전거는 우리가 레이싱용으로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에요. 성능이 로드만큼 좋은 트라이폴드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트라이폴드는 생활형 자전거입니다. 전천후로 어디든 간편하게 타기 좋은 그런 자전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캐리어 블럭의 부재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룸을 타게 되면서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단점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리어 블럭의 부재,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 머드가드의 부재, 그리고 너무 큰 체인링입니다. 너무 큰 체인링 때문에 폴딩할 때 폴딩이 걸리는 부분이 계속 닿는 문제, 그리고 안장이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이 안장이 내려가는 문제는 뭐 물론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함에 있어서 안장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클램프를 그럼 좋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클램프 지금 엄청 많이 쪼아놨어요. 엄청 세게 쪼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안장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사 브롬톤들을 타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브롬톤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시클램프가 브롬톤은 정말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확 잠그고 풀고 해도 안장이 안 내려가는데, 왜 유사 브롬톤들은 이 부분의 디테일을 못 따라가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진짜 유사 브롬톤들이 많이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호스트 안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자전거를 제가 타봤는데 저는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지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쉽습니다. 물론 체중이 저보다 좀 덜 나가시는 분들은 10호스트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90kg가 넘어가시거나 한 85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클램프를 꽉 조우거나 아니면 듀얼 클램프를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유사 브롬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브롬톤을 따라할 거면 진짜 브롬톤을 제대로 따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체인링, 이게 체인 가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기는 한데요. 체인 가드가 없으면 바지에 기름이 많이 묻죠. 그러니까 체인 가드는 분명히 꼭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체인링이 53T라서 폴딩했을 때 걸리는 거기 홀더 부분이 계속 닿아요. 그래서 제 것도 보면은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이 플라스틱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체인링이 53이 아니라 50으로 내려간다라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큰 트러블 없이 잘 타면서도 속도도 적당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T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받아들여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앞쪽에 보시면 제가 그 라이트 거치대를 장착을 했죠. 원래 림브레이크 때는 여기 볼트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거치대를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오고 나니까 여기 림브레이크 빠진 자리가 덩그러니 비었어요. 라이트를 장착하기 위한 볼트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전거 샵에 가가지고 이 볼트류를 구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여기다가 라이트를 장착을 하는데 좀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만 얼마라도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룸을 몇 개월 동안 타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디스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타셨으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가 아니라 정말 달리기가 좋은 그런 자전거로 탈바꿈한 게 사실입니다. 룸한 대로 내가 40km, 50km, 60km 이렇게 주행을 쭉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트라이폴드 미니벨로를 찾고 있다라면 저는 룸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속도야, 뭐 엔진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평균 심박을 가지고 밟았을 때, 분명히 룸이 더 빨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로드에 있는 파워미터를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장착한 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귀찮습니다. 이미 심박으로만으로도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같은 심박 안에서 확실히 룸이 월등히 빠릅니다. 정말로 속도 차이가 올리에 비해서 많이 나고, 브룸톤에 비해서도 많이 나요. 그리고 단단한 승차감, 이 부분이 또 다르게 큰 장점이자 매력인데, 체중이 저처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브롬톤과 가장 흡사한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유사 브롬톤 찾고 있다라면 룸만한 게 없어요. 룸은 정말로 승차감이 단단합니다. 이게 브롬톤만큼이나 안정감을 주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승차감이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룸이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단단하다라는 게 얼마만큼 큰 장점이 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망창거리는 프레임은 분명히 힘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이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페달을 밟았을 때 나아가는 힘 전달력이 월등히 좋아요. 마치 크롬홀리 형태의 일반적인 로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딩 질감이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로 내가 장거리 라이딩도 뛰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출퇴근 목적으로 혹은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도 두루두루 다 하고 싶다라면 룸을 정말 가장 추천드립니다. 룸만큼 괜찮은 자전거가 없어요. 달리기 성능은 브롬톤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기서 변경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저는 변경을 이미 했어요. 기본 순정 그립이 아니라 SP 커넥터의 그립과 이너바를 달았고요. 핸들바의 폭이 약간 좁기 때문에 540 정도 되는 조금 더 넓이가 넓은 그런 핸들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피팅적으로 더 타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히 바꾸고 싶은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룸 디스크 버전의 리뷰를 했습니다.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